어제 9시 55분에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퇴를 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윤석열이가 청문회 와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남부지검장이 지금 사퇴했다고 하시는 이렇게 했는데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퇴를 한 거는 저는 정략적이라고 봐요. 진짜 이분이 남부지검장을 사퇴하고 싶었다 그러면 굉장히 정치적인 사퇴였다. 윤석열의 국감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고 나가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나갔다는 자체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건데 사퇴 전에 이미 잘 짜여진 각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의해서 나간 사람이다. 남부지검장이. 근데 남부지검장이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했겠냐. 검찰은 검찰, 검사들은 검사예요. 추미애 라인 어떻게 존재합니까? 여태까지 검찰 생활 수십 년을 한 사람들인데. 왜 이 박순철 검사의 사태가 아름답게 볼 수가 없는 게 박순철 검사에게 남부지검장 검사에게 추미애 장관이 전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외압에 휩쓸리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지검장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박순철 검사가 저는 사표를 던진 것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죠.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 출두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잘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이유 이 사람은 수십 년간 검찰이라는 조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남부지검장이라는 법무부에게 전권을 주더라도 결국은 검찰이 검찰을 칼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남부지검장이 제대로 수사하면 검찰에게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조직 안에서 이 사람은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둘째 어설프게 수사를 해갖고 덮는다. 엄청난 비난과 비판이 따라다니고 이 사람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본인 손에 피를 묻히는 순간 전관이라는 건 없습니다. 결국은 박순철이가 나중에 검찰 내부에서는 오점이 되겠죠. 자기의 검찰 스펙에서는. 그러고 있다가 자기가 퇴임을 해도 그는 배신자가 되지 그 어떤 검사들이나 이 사람의 사건을 제대로 봐주지 않겠죠. 결국은 전관을 받기 위한 박순철의 이런 정치적인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고 하면서 나간 것이다. 그것도 시간도 9시 55분이다.